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탑 10.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10위 터키. 9위 일본. 8위 스웨덴. 7위 한국. 6위 이탈리아. 5위 프랑스. 4위 캐나다. 3위 미국. 2위 뉴질랜드. 1위 호주. 국제암연구소가 2003년에 발표한 2020년 암 발생률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300.9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이 기대수명 80.6세까지 생존할 시 암 발생 확률은 5명 중 2명 꼴이며, 여성이 기대수명 86.6세까지 생존할 시 암 발생 확률은 3명 중 1명인 꼴로 조사되었습니다. 암 발생 확률은 3명 중 1명인 꼴로 조사되었습니다.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정말 점점 암 발생 나이도 낮아지고 또 여러 암들이 많이 점점 더 많이 걸린대요. 그게 뭐 서구적인 습관이나 식습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